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완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2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의 형님 찐 아닙니다. 도사님 나오셨어요. 예, 오늘 안 그래도 평소에 궁금했던 거, 네네, 왜 오르는지는 이제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제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뭐 그렇죠. 많이 하시죠. 질문도 네.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올해 4월부터 계속 받는 질문이라서 네. 지금 벌써 9월 달이 됐으니까 예, 거의 4, 5개월이 됐네요. 4월 달에 물어보셨던 분들 아직도 물어봐요? 네, 아직도 물어보십니다. 이제 점점 더 꼭지에 와가는 게 아닌가라는 더 걱정을 하시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에 좀 익숙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만기일에 대해서 좀 예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만기일이 20일이니까 18일인가 19일 날 또 이제 만기가 되면 앞으로 이제 12월 20일까지의 또 3개월이 또 되니까 네. 그때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땡기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마음. 이번 만기일까지는 베팅해 놓은 게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출 거고. 그렇고 그러고 나면 한번 폭락이 오면 예. 그때 또 들어가야지 뭐 이런 이게 너무 단타적인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미국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예, 매번 네 그래서 그냥 그걸 하지 못하시겠으면 그냥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낫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점은 올 거고 고점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나보면 어제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보면 네. 이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지나보면 지나봐도 이제 한참 지나고 나야 아유 그때가 제일 높았던 가격이구나 뒤늦게 알아요? 아니면 뭔가 조짐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걸 예민하게 캐치해야 되겠죠. 예.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과거에 이런 큰 하락장을 두 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예상 없이 그냥 어떻게 된 거고. 언제였죠 그게 첫 번째가? 그게 이제 그 97년, 98년 IMF 위기 터졌을 때. 예,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졌을 우리나라, 때. 우리나라. 그때 예. 첫 번째는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배들이 더 잘 아시니까 예. 그걸 미리 얘기해 주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 8년도에 위기 왔었을 때는 2006년도에 어떤 큰 폭의 하락장이 올 거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었고 물론 한참 뒤에 왔고 네.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또 다시는 안 하기 위해서 네. 예, 너무 빨리 고점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내가 예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달을 해야지만 그때쯤 돼야지 이제 꼭지 거의 근처에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 고가 분할 매도를 시작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지표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닌 이유. 그렇죠. 뭐 보면 딱 이건 아니다. 예. 이건 기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보자.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빨리 매도 콜을 하면 네.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시 못 따라가죠. 네. 그 사실 매도 콜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수 콜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잘하는 거고 네. 또 경제라는 게 크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다리면 네. 저 구급 부출 때가 오는데 그렇죠. 네, 물려도 그렇죠. 예. 근데 매도 콜은 그게 반대 역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꽃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원래 기존적인 방향에 역행되는 구조대 안 온다. 구조이기 때문에
그 콜을 할 때는 정말 90% 이상 확신이 있어야지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걸 거의 1년 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1년 반, 2년이 정말 악몽이거든요. 매도 포지션 잡고 주가 상승하는 거 볼 때? 그렇죠. 그거는 정말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게 매수 포지션 잡고 주가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워요? 훨씬 괴롭고 훨씬 더 책임이 더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 롱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한번 빠지더라도 오잖아요. 이번에 3월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지만 네. 매도 콜은 틀려버리면 영영 안 오는 수도 있거든요. 계속 오르기만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겠지만 네. 그게 10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니고 주식을 네. 팔 때가 아닙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거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좀 들어보면 네. 그래 믿을만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닷컴 버블을 경험했었으니까 네.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였으니까 네. 18개월 정도 1년 반입니다. 딱 1년 반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경험하는 전 세계적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3월 말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아 네. 올라간 상승이 네. 그 전에도 네. 미국 주식은 쭉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올랐지만 네. 보통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거나 뭔가 어떤 큰 중앙은행적인 액션 네. 또는 뭐 재정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보면 참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꺼질 때. 그때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97년, 98년도 이 시기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자 이러면서 미 연준이 액션을 금리를 취했죠. 금리를 세 차례 네. 아주 빠르게 내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여가 일어났고 그게 18개월 정도 가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박살이 났지만 네. 어쨌든 그 18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저금리가 원인이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요? 지금 시작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큰 추세적 주기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환적 주기와 추세적 주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 사이클이란 게 있고 근데 경기 사이클이 여러 개가 붙어서 아주 긴 사이클이 이제 추세적 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추세적 주기가 시작될 때는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시작. 근데 지금이 경기 침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 이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대세 상승의 시작 예. 전반전 한 5분쯤 지난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네. 자, 이건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네. 2010년대 초, 2020년대 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 초가 아니었고 2007, 8년도에서 지나서 2009년도에 시작돼 버렸잖아요. 오르는 게. 예. 예. 그래서 2020년까지 간 게 끝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한번 35% 하락이 왔던 게. 예.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숫자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닷컴 버블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반짝 1년 더. 그러고 그때 1년 6개월 활활 타오르고 꺼졌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6개월 이미 타오르고 있으니 1년 더 가고 끝. 네.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고. 저는 1년만 더 가고 끝나는 거는
행복할 것 같은데. 아, 행복이요? 아, 지금부터 1년 오르면 얼마나 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 경험하는 그 아픔은 아, 그건 그렇죠. 뭐 정말 장난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경기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전환하고 이제 계속 2%대 성장률을 미국이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또 2%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네. 예. 그게 미연준이 바라는 거겠죠. 예,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과 이 정부들이 바라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네. 닷컴 버블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재현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12개월 정도 더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표들을 보면 12개월일지, 아니면 뭐 6개월만 더 올라가고 끝날지. 아니면 압축해서 뭐, 벌써 다 왔는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노골적인 질문인가요? 2000년 3월 달부터 폭락했다고 하니, 2000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는 게 있는데 뭘 보냐면은 몇 가지를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네. 장단기 금리차라는 걸 봅니다. 역전되면 재미없다는 거죠? 역전되면 재미없거나 아니면 너무 또 많이 올라가면 재미없거나. 그 말은 너무 호황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10년과 2년의 장단기 금리차가 약 0.5%.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한 0.6% 근처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 숫자가 닷컴 버블이 깨졌던 기억나시죠? 2000년 3월. 어떻게 됐냐면 0.5 뭐 이러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마이너스 0.2.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0.5까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0.2부터 마이너스 0.5 이 사이에 그 대폭락장이 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는 게 나타나요. 역전되고 나서 붕괴가 오더라.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괜찮다. 우선 닷컴 버블이라고 치면. 네. 아니면 반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이 좀 먹히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 이상으로 확대되는 네. 많이 가서 1.5% 이상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팔면 되는 거죠. 아 그때는 장기 호황 뒤에 추락 조정 조정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당연히 물가겠죠. 물가 인플레이션이 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이 일어나고 나서 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물가도 움직여야 되는데 물가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의 미국의 물가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이 한 1% 정도 나오고 있고 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한 1.6%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요즘에. 예. 이 숫자가 적어도 2%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둘 다. 인플레이션 숫자도 그렇고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도 그렇고 둘 다 2% 이상 올라가야지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거죠. 미연준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유동성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T라고 해서 Average Interest Rate 뭐 이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면 바로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2% 도달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몇 개월 볼게. 그러고 나서 우리 올릴게.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너 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근처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지금 패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고점은 그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미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여태까지 30년 내내 모든 중앙은행들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는 물가였는데 이게 물가가 하도 안 올라가니까 뭐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벌써 10년째 와 있으니 네. 아, 우리는 이건 모르겠고 이제 고용만 신경 쓸게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과거에 1990년도에 이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도에 넘어와서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T, IoT, 예. 인터넷 온 띵이 됐잖아요. 인터넷 온 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물품에 다 물가를 낮춰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셔츠를 사더라도 예, 백화점 가서 안 사고 주문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오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기업들이 이걸 미리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다들 지금 어려워하는 이 실업률.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률 엉망이고 미국도 실업률이 10%이고 정말 고점 올라갔을 때 19%까지 올라갔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숫자가 적어도 어느 환경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유동성을 안 바꾼다. 연준이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이제 고용으로 그러니까 물가에서 고용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번 잭슨 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홀 지나자마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미국 시장이. 뭐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데 주가만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연준이 시장을 포기하거나 손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예. 항상 연준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받쳐줄 테니 그런 한에는 시장의 급락은 없다. 그런 네. 전제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뭘 볼 거냐면 제일 먼저 실업률을 볼 거예요. 예.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5% 지금 10.2%니까 예. 이 실업률이 미국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통 과거 역사상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 고용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네. 임금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켜본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부추기겠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2%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장기 금리도 올라갈 거고. 네. 그럼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돼서 뭐 한 1.5% 수준.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안 건드리고 있고 장기 금리가 1.75 되면 1.5%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0에서 0.25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수준 되면 이제 정말로 꼭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경제 지표를 놓고 판단하는 고점이다라는 거죠. 연준이랑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네. 연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네. 그래서 우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그렇다면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도달하기 전까지? 밸류에이션이 뭐 어떻든 간에?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연준은 뒤에서 주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그 돈이라는 게 연준한테 돈 빌려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이 한 일은 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마음 푹 놔. 우리가 뒤에 있어라고 하는 든든한 그냥 뒷배의 느낌이고 네. 그리고 금리를 최대한 낮춰준 거고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여유 자금을 굳이 안전한 곳에 두지 않고 주식에 베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연준이 무슨 뒷배가 되더라도 주식이 위험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뒤에 연준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이 자체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그때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없이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경험상 미 연준도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숫자에 도달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든 네. 아니면 뭐 이 우리가 저희가 많이 지켜보는 지표, 그러니까 2008년도 고점이라든지 2000년도 고점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저희가 썼던 뭐 버핏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GDP 네. 뭐 아니면 시가총액 나누기 M2 그러니까 유동성 네. 자,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과거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
이런 게 다 도달하고 나면 네. 그래 이제는 끝났지. 어떻게 봐도 거품이야. 어떻게 봐도 거품이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지금이 그냥 닷컴 버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보죠. 네. 닷컴 버블의 리피트다. 인간이 거기까지는 참아주더라. 네. 닷컴 버블의 리피트가 일어났었다. 네. 라고 생각하고 18개월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18개월 동안에 미국의 S&P가 바닥 대비해서 한 70% 올랐어요. 닷컴 버블 때는? 네. 네. 그 18개월 동안에. 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은 280% 올랐어요. 그때는 나스닥이 주역이었죠. 닷컴이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안에 나스닥 100기업은 350%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었던 두 개 업종이 있는데 네. 반도체와 바이오였어요. 이 두 업종은 550% 올랐어요. 나스닥 100 안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P가 70% 올랐는데 그거에 4배, 5배, 10배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그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성장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끝날까요? 그 정도로 오른 게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이 구간에 6개월 동안에 오른 네. 폭이 예.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이런 종목들을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 한 너댓배 올랐으니 네. 한 두 배, 세 배 정도 오른 지금이 왜 거품인가? 그렇죠. 그 바닥 대비해서. 지난 네. 3월 말 바닥 대비해서. 3월 말을 바닥으로 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닷컴 버블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이제 닷컴 버블 때는 이 성장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성장은 정말 있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전혀 매력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나가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이 나스닥 기업들, 나스닥 100 기업들의 고점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만들어진 해는 1997년이에요. 98년도 아니고 99년도 아니고 네. 2000년도 아니에요. 오히려 ROE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빠졌어요. 나스닥 대표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매출만 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매출도 안 늘고 예. 이익은 전혀 안 늘고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또 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많이 올랐다는 뜻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00%, 350%, 500%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품인 거죠. 이게 정말 거품인 거죠. 근데 지금 지난 분기에 실적들 발표 나오는 대표 이 100기업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다 예상치를 초과 달성. 뭐 이런 ROE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계속 그런 숫자. 뭐 어저께만 하더라도 줌 비디오 주가가 40% 급등을 하는데 그죠? 시총 100조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오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적이 좋으니까. 이게 결국은 거품인데 거품이 아닌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 왜 굳이 그런 종목들을 지금 파냐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좀 단타도 많이 하시고 예. 단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겠고 저도 그런 거에 좀 많이 어쩔 때 보면 성과를 뭐 한 달 만에 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투자해놓고 예. 그냥 여유 자금을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꼭 굳이 그걸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 있나 밤잠 안 자가시면서 네. 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 그런 것들이 도달되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솔직히 그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직접적으로 랩 상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깨지면 그게 저희한테는 거의 뭐 네, 최악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때의 그 닥한 버블 숫자를 놓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보통 고점을 만들 때 유동성 지표로서 고점을 만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이 숫자의 과거의 고점을 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면 고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그렇죠. 대체는 비례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끝났던 2000년 3월 네.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이 끝났던 2007년도 10월 네.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2008년도 뭐 한 3월 뭐 요때 이때의 시가총액 나누기 M2 네. 이걸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이 얼마의 숫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자꾸 올라가요. 그 당시에. 네. 예. 자꾸 올라가요. 근데 왜 M2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 예, 예.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18,000 포인트를 뚫었어요. 뭐가 18,000 포인트요? 그러니까 이 적정 가치가 그때의 네.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최고점 숫자와 네. 지금의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숫자를 네.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맞춰 보면 네. 그때의 그 숫자를 계산을 역행을 해보면. 지금 적정한 가치, 그러니까 제 고점이 나스닥이 18,100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뭐 17,000포인트였고, 뭐 또 그 전에는 뭐 16,000포인트였고, 근데 계속 M2가 늘어나니까. 네, 네. 시가총액 늘어나는 것보다 M2가 네. 늘어나는 게 더 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S&P랑 계산해 보면 네. S&P는 거의 한 4,600에 멈춰 있어요. 그건 왜요? 그거는 이제 그 이 고점이 고점이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나스닥이 정말로 많이 갔었고 네.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갔었을 때는 4,600이 나오는 이유는 그때니까 그때 숫자가 훨씬 좀 낮아요. 네. 예. 그래서 산업재 버블은 빨리 산업재 꺼지더라. 예. 예. 그래서 스토리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S&P는 4,600이 나오고 네. 나스닥은 18,100포인트가 이제 나와요. 전에 제가 나왔었을 때 3%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17,000포인트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지났나요? 그 사이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또 예, 1,000포인트가 또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네. 이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여기다 대놓고 빠진다고 얘기하면 거의 예, 자살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던데 이런 프리 IPO 같은데 뭐 30조 그래서 이제는 6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고객 예탁금 뭐 갑자기 뭐 하루에 6조가 늘어나고 뭐 이런 숫자들 네. 이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꺾이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뼈저리게 경험해봐서 유동성을 너무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만 보고 경제 지표가 꺾였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된다 이 논리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당연히 빠질 것이다 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2006년 2007년도에 경험을 해봐서 사실 다 그랬거든요. 네. 숫자는 다 꺾였어요. 다 꺾였었던 시기란 말이죠. 그랬는데도 시장은 뭐 그냥 끌고 60% 80% 올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조심하면서 분명히 이건 잡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잡아내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없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겠죠 숫자들을. 그러게요. 사실은 뭐 의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들으시면서도.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될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생각은 드시겠지만 그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과거의 지혜들을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의 버블 혹은 그때의 느낌이 재현된다면 아직은 좀 더 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특히 유동성이라는 게 저도 뒤늦게 숫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천조 풀려 있더군요. M2가. 근데 그 M2라는 게 은행에 들어 있는 그냥 돈들이잖아요. 네. 그 돈 중에 절대 이 돈은 주식하면 안 되는 돈이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조금 깨서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그런데 3천조 중에 주식 시장으로 30조만 그냥 우연히 또 온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 그런 작은 연못과 큰 고래라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전체가 예. 2천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변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많이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좀 마음 편하시라고 더 마음 편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는 네.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작정 유동성만 믿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숫자화 했는데 펀드멘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과거 닷컴 버블보다는 훨씬 괜찮아. 그러면 마음 편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마음 편해지는 숫자를 몇 개를 더 알려주실 것 같은 눈치인데 네. 잠깐만 쉬었다가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과장 역시 금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투자 센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센골드. 네, 유한탄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지금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까요? 자, 이제 저금리라는 게 예. 물론 상대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로서 계산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델링 얘기했다가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갖고 제가 모델링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떤 모델이 있어야지 판단을 예, 하죠. 판단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돌리는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이 이 적절한 가치를 판단할 때는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정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우리 금리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오피스텔 값 올라가는 거 봤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7%예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0.7%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S&P 500 기업들이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채권을 사면 네. 아니죠. 주식을 사면 매년 1.7%의 배당을 받으니까 10년 국채를 산 것보다는 훨씬 높은 예, 이익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가를 올려서 1% 미만대로 떨어져야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원래는 금리가 2%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100%의 주가가 차이가 난다라는. 예.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스닥 100 기업들 또 그중에 우리가 제일 요즘에 핫하고 많이 보고 있는 모든 이 종목들 FANG, 마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줌까지 들어와서 네. 예, 이 종목 저는 9개를 봅니다. 아, 줌은 어제부로 예.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이 9개 종목을 보는데 이 9개 종목의 현재에 예상되고 있는 이익 추정치 앞으로 3년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리 그리고 현재의 이 회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모델을 돌려보면 아직도 이 종목들이 적어도 30%는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답이 나와요. 이게 이제 펀디멘탈적인 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목표치 구할 때
적정 펄을 어느 정도로 줍니까? 펄을 저는 사용한 게 아니고 예.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고 리주조 인컴 모델이라는 게 있고 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PBR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ROE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PBR 적절한 PBR은 네. ROE 나누기 금리 간단한 계산은 그렇다는 예. 거죠. 예. 그럴 때 할인율을 그럼 금리로 할인율을 금리 플러스 리스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멀티플이 달라지는 건데. 바뀌죠. 네네. 예. 근데 과거의 역대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집어넣고. 네. 근데 이제 그 숫자는 떨어지겠죠. 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예. 그게 리스크와 금리 더하기 한 게 할인율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계산을 하면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숫자가 안 나왔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숫자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뭐 미래 수익 창출이 네. 불확실하니까. 네, 뭐 근데 말도 안 되고 이건 진짜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30% 더 올라가야지 거품이다라고 네. 얘기를 저한테 해주니까 저는 모델을 좀 많이 신봉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 거니까. 근데 또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러겠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게 네.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리에 지금 현재의 리스크와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과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이 그런 주가를 얘기를 해준다면 왜 굳이 그거를 미리 거품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파냐 이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빵 기업들이 벌어들일 예측하는 이익이라는 것도 위아래로 참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새로운 사업 모델이니까 네. 다들. 예. 그때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질 때는 이미 벌써 98년, 99년에 이익이 나오면서 봐라 예상보다 안 좋게 계속 나왔으니까 예. 깨질 거야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계속 좋아. 아, 그러니까 그 흐름이 3년간 그 각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만약 그렇다면 실적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예상치 정도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모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거보다 안 좋다 네. 이제 그때부터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닷컴 버블 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유동성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같은 모델을 팡 아니라 요즘 잘 안 오르고 있는 다른 이른바 컨택트 혹은 S&P 이쪽에다 넣어보면 그쪽의 상승 여력은 없습니까? 안 나와요. 그들은 그럼 그들은 이익이 안 늘고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S&P 500을 네. 지금 현재 잔존가치 모델 앞으로 3년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현재 숫자가 적정가치라고 나와요. 결국은 이자도 갖고 같은 상황에서의 모델 돌린 건데 다르다는 건 네. 결국은 3년 동안 S&P 다른 컨택트 기업들은 돈을 못 벌 것이고 FANG은 지금의 각도로 더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뜻이네요. 뭐 제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예. 그게 시장에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평균한 예측한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모멘텀 상으로는 S&P 500보다도 나스닥 100이 네. 훨씬 모멘텀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 많은 분들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걸 지금 당장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정말로 그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네. 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희망은 가진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거는 해야죠. 네. 지금 어쨌든 전망치들이 11월에 있는 대선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완전히 제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예를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든 당선 가능성. 네. 예. 자, 그 트럼프 당선이 됐었을 때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세금 깎을 거야.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애널리스트로서 계속 돌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리포트를 썼었어요. 미국의 ROE는 세금을 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 ROE보다
적어도 3%포인트 더 올라갈 거다. 네. 그래서 미국의 상승 여력은 이만큼 더 늘어난다. 이 리포트를 썼어요. 네. 근데 그게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숫자를 안 집어넣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의 네. 효과를 그 당시에도 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안 넣었었다라는. 네. 왜냐면 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실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21%에서 28%로 네.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놔 있는 상황이에요. 법인세율을. 예. 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직도 아무도 확신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했다. 인상을. 했다. 예. 예. 자, 그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영영 ROE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세금을 때리니까.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ROE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가 떨어지는 충격일 테니까. 충격이 되죠.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 증시는 못 올라요. 지금 얼마 여력 있다고 하셨죠? 아, 그건 이거, 아까 유동성으로 얘기했고. 예, 예. 어, 지금 잔존 가치 모델로 2023년까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네. S&P의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고 없고, 나오고 예. 나스닥은 한 십몇 프로 남았다고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한 15% 정도 남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당선 28% 법인세율 다 집어넣으면 네. S&P는 마이너스 11%. 아, 10% 정도나 이익에 네, 조정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네, 떨어져야 된다. 네. 예. 그러면 10%의 조정이 올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예. 나스닥은 상승 여력이 없어져요. 그것도 한 10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거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한번 휘청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세금 내려주니까 더 올라갔기 네. 때문에 예.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주가가 위로 먼저 튈 거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됐는데 세금을 올리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 한 10%,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15%. 나스닥은 그렇다. 나스닥은. 네. 3월부터 얼마나 올랐죠? 나스닥이? 저점 지금. 아, 매일 바뀌어 가지고 7천, 죄송합니다만. 7,000에서 지금 한 11,000 됐으니까. 네. 한 50% 한, 올랐네요. 그죠? 예, 네, 80% 이상 올랐죠. 그런가요? 예, 네,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S&P가 한 60% 올랐고 네. 거기에 플러스 한 25% 정도 되니까 예, 80%에서 90% 사이겠네.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한 6,000에서 12,000 같 네, 네, 네. 11,000 갔다고 생각하면 두 배 네, 올랐네요. 네, 네. 그냥 15%는 포기할까요? 마지막 15% 많지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뭐 올라봐야 뭐 그거 지금까지 올라온 거 먹은 거 생각하면 물론 다 저점에 사서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네.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승 여력이 이만큼 남아있다고 해서 그걸 거기까지만 끊고, 간다는 또 보장도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말씀하셨던 거죠. 유동성 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유동성도 있고 펀디멘탈도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 시티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고 깜짝 놀랄게. 아, 요거는 실적이 아니고요, 경제. 그러니까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지표들이. 예, 경제 지표.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예. 예상치보다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과거 역대 몇십 년을 놓고 봤었을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2 이상 나오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 이번이 여섯 번째. 근데 표준 편차 플러스 2가
일어나고 그 후에 약 1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시장은 보통 미니멈 6%에서 많이는 16%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 구간에. 서프라이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 이상. 표준 편차 네. 이상. 예. 근데 그것이 그 예였는데 네. 지금은 표준 편차 얼마인 줄 아세요? 훨씬 클 것 같긴 한데 예. 아, 그거는, 3배예요. 3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측 자체가 잘 안 되는 노이즈가 많이 껴서 생긴 물론 그런 결과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어쨌든 표준 편차 플러스 2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니까 네. 그 숫자를 계속 체크업을 하시면 되죠. 표준 편차 2 이상 유지되는 한 네. 그러고 나서 6개월 내지 1개월 내지 6개월 동안 6% 내지 16% 올랐으니까 네. 그 표준 편차 플러스 2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자. 그것도 괜찮은 게죠. 그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예, 굳이 미리 파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할게요. 많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뭐 국내 주식은 어떻습니까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같은 뭐 비슷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까? 국내 주식도 비슷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국가별로의 어떤 매력도들이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 국가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그 사이에 또 최근에 코로나19 터지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요. 이번에 이제 아베노믹스의 리스크,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정말 일본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나 라고 봤었을 때 아, 큰일 난 이유는 아베노믹스 끝이니까? 예, 끝이라면 만약에 끝이라면 예, 예, 예. 뭐 글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수혜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 대만. 일본과 경쟁하는? 네. 네, 일본 제조업체와 경쟁하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중국까지. 그래서 사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 괜찮아 보여요. 네. 예. 그리고 또 제조 강대국이고, 또 이번 사이클은 산업재 버블도 아니고, 여기에 이 친환경 에너지 뭐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아이폰이나 뭐 테슬라 이런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나 그래도 다른 나라와 경쟁했었을 때는 잘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품 안 주면 아이폰 그러니까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인정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왜 꼭 굳이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할인율을 많이 줘야 되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봐라. 뭐 정말로 매력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대만이 참 좋아 보이긴 해요. 대만이 왜요? 대만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IT 강대국이고 밸류에이션은 훨씬 싸고 예, 또 집중도도 훨씬 높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돌리는 모델상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으로부터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닌 여러 이유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하나 하나가 다 그래 그 말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모델링 하셨다는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똑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금리 낮아진 폭에 비례해서 더블 트리플 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과학적이다라는 말씀. 그렇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저도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대출할 때 금리 6%일 때 하고 지금 2%일 때 하고. 그렇죠. 제가 정말 좀 후회하는 게 그 아이파크를 안 샀거든요. 너무 이자가 많아서. 아, 네. 예. 그게 그때 나온 가격이 14억이었는데 지금 뭐 48억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예.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그만큼 6%에서 2%로 낮아졌으니 그렇죠? 가치는 3배 예.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 임대 수익이 뭐 한 예. 2% 정도 나오는 뭐 꼬마 빌딩들이 좀 뭐 주식도 그렇죠. 많이 올라가니까요. 주식도 똑같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뭐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면 한 가지 걱정은 남습니다. 이제 나중에 네. 할 고민인데 네. 그러면 이 저금리가 50년, 100년 계속 갈 거냐? 가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금리는 디폴트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싸움일 텐데. 너무 좋은 질문해주셔서. 그런데 네. 지금 0.5인 금리가 네. 예를 들면 1이 되면 더블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렇죠. 실적이 두 배가 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는 설명인데. 그러니까요. 0.5인 금리가 예를 들면 2까지만 가도 그 뭐 언제 또 바로 얼마 전에 2였으니까 금방 갈 텐데. 그럼 네 배나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아니면 실적이 네 배가 나거나 그럼요 실적이 네 배나는 게 와 좀 애매하면 그거 어느 그때, 순간에는 그때 그 충격 어떻게 감당하죠 어느 순간에는 예. 거품 붕괴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유한타증권으로 이직을 하면서 네. 제일 먼저 썼던 리포트가 뭐 제일 먼저 고객분들한테 보냈던 투자 레터가 붐 버스트 사이클을 준비하자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죠 언젠가는 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버스트 예. 터진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과거에 두 번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 그게 그 타이밍이 네. 결국 정부 재정과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네. 언제 재정 위기가 터졌었나요? 불안할 때. 예, 네. 아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고 국가로 따지면. 네. 2011년도, 2012년도에 유럽에서 유럽 재정 위기죠. 네. 근데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 아니었나요? 다 선진국이었죠. 네. 그랬는데도 금리가 올라갔죠. 못 믿겠다고. 뭐 예. 왕창 올라간 거죠. 예.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정부를 못 믿겠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에서는 터질 네. 수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뭐 미국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네. 기축통화인 나라의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게 뭐 실질적으로 터지기까지 하겠어요? 한번 우리 또 경험했었고 신용등급 강등을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106%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낮은 겨우 40%대잖아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네. 정부 부채.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뭐 미국이 더 금리가 낮죠. 그건 기축통화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재정 쓰는 걸 계산하면 내년쯤 되면은 130% 가고 내후년 되면 한 140% 갈 거예요. 자, 그래도 미국 정부를 믿는다. 그러면 안 흔들리겠죠. 금리가 안 튄다는 거죠. 네. 안 튀면 그러면. 미국은 좀 빼자. 다른 국가를 보고 얘기를 하자. 중국 얘기해보죠. 중국. 중국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아무리 높다고 계산하지만 한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막 쓰고 하면 예. 한 2년 지나고 나면 80%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그건 안 터지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럼 중국이 안 터지면 도대체 어디가 터질까 또 생각해보면 일본 내지 유럽이란 말이죠. 네. 일본은 이미 지금 엉망진창이고 뭐 부채 비율은 유럽을 보자. 과거에 한번 터졌었을 때니까 그때 어느 정도 숫자에서 터졌냐면 100% 정도 했을 때 터졌어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통화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금리 그런 그렇죠. 그걸 걱정하시는 걸 텐데 네. 그러면 재정 위기가 유럽에서 터진다 혹시나 예. 그 계산을 해 보면. 이번에 돈 푼 거 해서 재정 쓴 거 가산하면 아마도 올해 연말 되면 한 90몇% 가요. 내년 연말이 되면 무조건 100% 넘어요. 그러면 빨리 오면 내년 말에도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뭐 있고 시장이 믿어주면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금리가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각 국가의 신용 등급이 흔들려서 생기는 금리 급등도 걱정이지만 결국 우리는 금리 급등이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저금리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가라도 오르기 시작하고 혹은 임금이라도 오르기 시작하고 희망적인 상황이지만 네. 그렇게 봄이 되면 오를 거면 네.
0.5인 금리가 1도 되고 1.5도 될 텐데 그럴 때 주식시장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돼야 되는 아, 금리만큼 올랐다고 근데 우리의 밸류에이션이 원래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즉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매크로 숫자를 놓고 만약에 금리가 예. 지금 현재 미국 금리로 0.7인데 이게 2%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거품 맞죠. 2%의 금리를 집어넣고 모델링을 다 돌려버리면 네.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10% 20%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금리 수준에서 세계가 돌아갈 때는 주가가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변곡점 지났다 싶으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저금리 환경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니 있는 일인데 미리 그 시그널을 줄 거니까 지금은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 금리가 굉장히 또 다들 잭슨 홀 이후에 금리 많이 올라갈 거야 막 이런 걱정했는데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물론 걱정은 하시되 너무 패닉하시지 말고 밤잠 못 주무시지까지는 말고 네. 네,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품을 즐길 때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말하면 드라마틱하고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게. 정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비중으로 따지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좀 든든한 말씀도 해주실 것 같고 묵직한 숙제도 하나 내주시고 가네요. 예. 불안하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지금은 고점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9월 2일 수요일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조금 늦어졌네요. 저희는 또 밤 9시에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라이브 그때 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네.